정부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 일정이 새해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각 종단이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법인과 산하시설의 올해 예산안을 추인했습니다. 지난 4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하자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 부부가 조계 총림 송광사를 찾아 불교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영국 대사 부부는 한국 사찰이 한국 문화의 정수라고 말했습니다. 불교 총지종이 총기 50년 창교절 기념불사를 봉행하며 종단 재도약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문제에 앞장서 대응하고 있는 조계종 중앙종회 특위위원장 선광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현 정부 종교 편향을 규탄하는 전국 승려대회 일정이 새해 1월 21일로 확정되면서 당분간 각 종단은 불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전국 승려대회와 이후 2월에 이어질 범불교도 대회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도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도 광주 가톨릭 순례길 조성 사업과 주어사 천진암 불교 역사 지우기 논란, 국공립 합창단에 대놓고 버리는 찬송가 공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불교 폄하 발언, 문화체육관광부의 캐럴 활성화 캠페인 사업. 최근 몇 달 사이 떠오른 이런 일련의 종교 편향 이슈에 불교계는 전국 승려대회와 범불교도 대회 개최로 맞선 상태입니다. 다음 달 1월 21일 개최되는 전국 승려대회는 조계종에서만 전국 본말사와 중앙종무기관, 중앙종회, 전국선원수자회 등에서 스님 수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는 서울 조계사나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가운데 한 군데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 같은 승려대회 이후에도 정청래 의원 사퇴나 제명 등의 근본적 시정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 불자들이 총결집하는 범불교 대회가 2월에 이어지게 됩니다. 2월 26일 또는 27일에 서울시청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서 열기로 잠정 확정된 범불교 대회는 불교 전통 수행법을 살린 무건 시위나 1080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달 서울 조계사에서 1080배 기도를 올리면서 민족문화 수호의 결의를 다지고 정부 전통문화 정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각종 공원에 편입된 사찰 영역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표시하고 사찰 영역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로서의 통제와 관리를 행하겠습니다. 치열한 대권 레이스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전국 스님과 불자들이 결집하는 행사인 만큼 불교계의 격앙된 행보를 정치권이 어느 때보다 예의주시하며 대응에 부심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BBS 불교방송 출연을 자청해 불교계에 거듭 사과한 것과 국회에서 조선왕조실록, 의궤, 오대산 사고본의 월정사 환수 결의안이 발의된 것도 정치권의 긴장감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거의 약 50%를 관리하고 있는 이 사찰에 대해서 일반 국유 이런 문화재의 박물관이나 이런 데 관리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좀 사실 방치된 면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사찰 관련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또 우리 김영배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불교계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계는 전국 승려대회가 개최되기 전까진 당분간 교구본사 중심으로 불자들의 결집력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불교 신행단체들이 나서서 민주당 광역시도 당사 앞에서 항의 집회,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고 각종 법회된 신도들을 대상으로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여당은 대선 전국 속에서 여러 통로와 방식으로 불교계를 향해 몸을 낮추면서 문화유산 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정책적 대안을 찾는 데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원 도후 대종사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천주교 춘천교구청을 방문해 종교 화합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후 대종사는 어제 천주교 춘천교구청에서 김주영, 심온 주교를 만나 청탄절을 축하하고 종교 간 화합으로 이 땅의 평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성탄절을 축하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주영, 심온 주교는 종교 간 화합으로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렸으면 한다며 함께 힘을 모아 종교 본연의 목적을 실현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가 법인과 산하시설의 올해 예산안을 추인하면서 지난 4월 이사회 당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하자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교육관 1층에서 2021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2021년도 법인과 산하시설 본예산 106억 원과 1차 추경 예산안, 경기도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토지 매각 처분 등 3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나눔의 집의 3차 임시이사회가 열려 예산안을 승인했지만 이사회 소집 공문이 회의 7일 전에 각 이사들에게 통보되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에 다시 예산안을 추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이사회에는 이사 10명 가운데 덕림 스님과 평중 스님, 원광 스님 등 8명이 참석했고 지난달 감사로 선임된 서울 호합사주지 우봉 스님과 김미선 공익회계사도 처음 참석해 법인 정상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의 집 임시이사회는 내년 사업계획과 정식 이사 선임, 정관 개정 등은 새해 2월 8일 예정된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학 캠퍼스 포교 활성화에 힘써온 불자 대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이 수여됐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혜 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안현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회장 등 16명에게 장학증서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안 회장에게는 1천만 원의 장학금이, 충북대학교 김대엽 학생 등 15명에게는 100만 원씩 총 2,5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범혜 스님은 한국불교가 더욱 젊어질 수 있도록 포교원과 함께 서로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부부가 조계 총림 송광사를 찾아 불교 문화를 만끽했습니다. 영국대사 부부는 한국 문화의 정수는 유구한 역사의 한국 사찰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본격적인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조계 총림 송광사. 이른 아침부터 파란 눈에 이방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 대사와 부인 시안 스토킹스 여사입니다. 송광사 연수국장 무인 스님의 안내를 받으며 대웅보전 등 경내 곳곳을 둘러보는 부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스님의 설명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아름다운 산사의 풍광을 카메라에 담기도 합니다. 점심 공양으로 나온 동지 팥죽을 비롯해 사찰 음식을 맛보는 일도 특별한 체험입니다. 그래 나이가 오늘부터 한 살 먹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사 부부는 송광사를 방문한 느낌을 묻는 질문에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과 불교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답합니다. To many temples while we've been in Korea, and I think that in many senses the temple is it's almost the essence of Korea that I feel when I visit temples. We've had many extraordinary experiences in temples, but here I think is a very special atmosphere, and here the great feeling of history and culture, philosophy, it definitely brings. It's a wonderful experience. It's we're very, very grateful to be invited here and to have been guided around so beautifully and have so many things explained to us. 이들은 점심 공양 후 방장 현봉 스님을 예방해 차담을 나눴습니다. 친절히 송광사를 소개하며 덕담을 건네는 현봉 스님과의 대화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승부종 차례에서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우리 수양법을 잘 지켜나가고 가장 많은 고승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승보종찰 송광사의 매력에 흠뻑 젖은 대사 부부. 천년 고찰에서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를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불교 총지종이 총기 50년 창교절을 맞아 종단 제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총지종 종령 법공대종사는 어제 서울 총지사 창교절 기념불사에서 총기 1년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창종 당시 정신과 수행 자세, 교화 의지를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공 종령은 대승불교 최상승의 가르침인 밀교를 만천하에 천명하며 총지종을 창종한 종조 원정대성사의 뜻을 되새기자고 당부했습니다. 근 현대 한국 불교사에 밀교를 중흥시키면 물론이요. 혹 불교와 생활 불교를 표방하며 불교의 현대화를 꾀하셨다는데 불교 총지종은 총기 50년이자 창교 49주년 창교절을 맞아 총본산, 서울 총지사 등 전국 각 사원에서 일제히 기념불사를 봉행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이 신축년 한해를 보내고 이민년 새해를 맞아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해 불자와 시민들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BBS TV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서울 봉은사의 새해 맞이 타종식을 생중계 방송해 새해를 맞는 표정을 생생하게 전하고 라디오는 31일 밤 10시 5분부터 이민년 맞이 특별 생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합니다. 27일 오후 1시 30분과 29일 30일에는 제12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를 방송하고 28일과 29일 31일에는 원효성사의 탄생지 경산제석사의 제1회 천민만락 통통 삼성연 문화축제, 해거스님이 함께하는 코로나 극복과 세계 안녕을 위한 천일기도 입제법회를 방송합니다. 라디오는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와 싱싱라디오, 음악이 흐르는 풍경의 송년특집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뉴스 파노라마는 보도특집 한 해를 돌아본다를 통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의 인터뷰를 방송하며 TV뉴스 2021 불교계 결산도 27일부터 마련됩니다. BBS 신년 특집은 1월 3일부터 특집 TV 다큐멘터리 법담 스님의 대원력, 거제 광천사 도문 스님 초청법회, 청운 스님의 천수천안이 방송되며 라디오 지금은 수행시대는 1월 3일 자재 공덕회 이사장 보각 스님의 신년 법문을 방송합니다. 현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는 종교 편향과 불교 왜곡 문제에 불교계가 파사 현정의 기조로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새해 1월 21일에 승려대회를 열고 2월 26일 혹은 27일에는 범불교도 대회를 열겠다는 일정도 제시한 상태인데요.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왜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선광 스님을 모셨습니다.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한 불교계 대응 기조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1일 승려대회, 네, 그리고 2월에는 범불교도 대회를 개최한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대응 기조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 기준이나 기조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이제 범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이 종회 특별위원회에서는 정청래 의원의 이건 사과가 아니라 이제는, 예, 의원직 사퇴, 예,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출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청래 의원이 그 이 말의 실수가 아니라, 예, 굉장히 의도된 그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묵과할 수 없다. 이게 그 이 우리 종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종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대응이라든지 물론 네. 사과도 했고 정청래 의원도 조계사를 찾아서 사과하겠다 하고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전혀 어떤 진정성이 있거나 네. 이게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걸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을 가지고 또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 자세를 취하는 게 문제인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은 정청래 의원은 예. 전혀 그런 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 정말 그 진정성이 있는 사과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판단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 종의 의원 스님들 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국립공원 내 사찰들의 문화재 관람료 문제는 정부 여당과 불교계가 그동안 논의도 있었습니다만은 예. 오랜 시간 이 어떤 해결이 잘 안 됐던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 여당도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국립공원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 예. 전반적인 방향 전환이나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스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화재 관람료 사찰에서의 이 관람객들과 예. 또 아니면은 그 이 국립공원을 출입하는 등산객들과 등산객들. 여러 예. 이런 마찰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 국가는 예. 또 정부는 예. 이러한 것들을 갖다 설명을 하고 그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 오히려 방관하면서 사찰과 국민 간의 그 이 관람객 간의 서로 어떤 마찰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도 이제는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데 예. 합리적인 그 이 문화재 관리 보호 또 사찰 소유림의 합리적 관리 보호 이 방안을 만들어서 예. 대안을 제시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그 이 관람료 사찰에 대한 것들을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에 지금 이제 전통문화 특위가 있는데 네. 거기서 뭐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 문제 네. 이런 거에 대한 뭐 그 공약이나 대책들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거는 협의는 또 물론 해야 되겠죠. 불교계랑 네.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군요.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지금 이 정청래 의원 문제와 별개다. 아, 네. 왜 별개냐면은 그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국민이 불편부당하다게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면은 그건 입법을 통해서 개선해주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 의원의 도리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 정청래 의원과 어떤 문제 연결을 하는 건 안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보시군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 해결이 아니라 뭐 달래기 위한 또 선거를 앞둔 어떤 의도 예.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런 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다. 뭐 당연히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일부 의원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께서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인식도 하고 계시겠지만은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네. 이 시점에서는 좀 저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측면도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뭐 이런 문제가 커지거나 커지지 않거나 늘 그런 문제 노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맞습니다. 예. 그 입법 기구의 또 역할이고. 예. 근데 사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이 불자 관료나 국회의원 등 이 불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재라든지 리더 예. 이런 분들을 키우는 게 좀 우리 그동안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예. 반성도 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계종 스님으로서 구성원으로서 또 그 오랫동안 절집에 산 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그 이 국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측면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 책임도 저희들 네. 통감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네. 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네. 정말 그 좀 더 우리 그 불교인들이
사회 저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사찰에서 작게나마 저희 그 신도들, 저희 사찰을 찾는 젊은 신도든 또 연세가 드신 분이든 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조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성광스님께서 끝으로 이 꼭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 이 사태에 대하는 것은 네.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그동안 국가 권력으로부터 내지는 행정부로부터 그 불편부당한 대우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불교 신도들이 좀 더 대동단결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 각자의 생각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교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개별적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꼭 그런 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파사 현정이라는 말이 상당히 좀 더욱더 강조되고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 편향 불교 외교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광 스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27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장, 한국영화박물관에서 인공지능 문화해설 로봇 서비스, 이른바 QI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QI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반 로봇으로 개별 작품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동해 주요 명작을 소개하며 관람객은 배우 유해진의 친근한 목소리로 작품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삶과 작품 세계를 기록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구술자서전 5권을 추가로 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서전 발간 대상은 강강술래 박용순 보유자, 가야금 산조병창 이영희 보유자, 예천 통명 노교 이상유 보유자, 윤도장 김종대 보유자, 황해도 평산소 노름굿 고 이선비 보유자입니다. 경상남도는 2021년 문화유산 관리 역량 진단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문 전국 1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문화재청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문화재 전담부서 운영, 문화유산 관련 조례 보유수, 문화재 관련 예산 편성 정도, 문화재 지정 등록 실적 등의 분야에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5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